아저씨.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 물어본 건 뭐,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하면, 냄새가 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지 물어본 거죠. 냄새가 나다라는 뜻의 단어가 있나요? 네. 그게 누구예요? 스멜. 그렇죠. 스멜이죠. 그러면 지금 방금 뭐한 거냐? 이 문장은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다. 비동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면 그 다음에 따져볼 게 이소개 뭐예요? 두가 들어가는지, 더즈가 들어가는지 따져볼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은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보면 되죠. 묻는 말 말고.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더. 더 피자 스멜이에요. 더 피자 스멜 맞아요. 그 피자가 냄새 난다라는 말은.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에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다? 두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인데 지금 민철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틀린 말을 하고 있죠. 더 피자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시죠? 오케이. 히나, 쉬나, 이시, 하다시를 갖고 있으면 이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간다 했어요? 더즈가 들어간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피자 냄새 난다는 더 피자 스멜이 아니고 뭐예요? 더 피자 스멜스 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그 피자 냄새 나니 만들기 전에 그 피자가 냄새 난다부터 하면 그 피자 냄새 난다가 뭐였어요? 더 피자 스멜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고 있는 중이야. 제일 먼저 하다시 사용된 문장이다. 그러면 스멜이 있네. 하다시 쓰면 되겠네. 그럼 스멜 속에 두가 들어가야 되나 더즈가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따져봤냐? 그 피자가 냄새 난다라는 말을 만들어 봤더니 뭐였더라? 더 피자 스멜스. 이제 묻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완성시키면 되겠네. 그 피자가 냄새가 난다가 더 피자 스멜스였으면 그 피자 냄새 나니는 뭐예요? 그렇지. 지금 방금 뭘한 거냐? 이 문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킨 거야. 그 피자 냄새 나니가 뭐라고? 더즈 더 피자 스멜? 그러면 이 질문을 이제 완성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중요한 부분 완성됐으니까.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오케이. When이에요, 이게? When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When은 언제 아니에요? 그 피자 언제 냄새 나니?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완성시켜 보세요. How does the pizza smell? 오케이. How does the pizza smell? 이렇게 해야죠. 무슨 왠입니까, 이 사람아? How does the pizza smell? 뭐라고요?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오케이. 그래서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는지 궁금하면 뭐라 그러면 된다.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does the pizza smell? 더 피자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How does it smell? How does it smell? 그거 어떤 냄새 나니?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How does it smell? 그 피자 어떻게 냄새 나, 어떤 냄새 나니? 하면 it 자리에 it을 빼고 더 피자 넣으면 되니까 How does the pizza smell?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건데요. 대답할 땐 분명히
더 피자를 또안쓸 거야.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더 피자라고 어차피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더 피자를 쓸 필요가 없어. 더 피자에다가 안만 길어봤자를 사용해서 대답할 거야. 그래서 이런 대답이 되죠. smells good. 그렇지. 뭐라고? It smells good. Smells good.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the pizza 대신 왔고, good. 어떤 시죠? 어떤이라고 물었더니 좋은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good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smell good이란 대답을, good이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good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바로 앞에 문장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es the pizza smell? how. 그러니까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how good. 계속해서 다음 문장.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이러네요. 오케이. 자, 이런 표현할 때, 그러면 문장 첫 번째. 자,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야, 징검다리. 지금부터 뭐 완성시키는, 문장을 완성시키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첫 번째는 이 문장을 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거냐라는 질문이죠. 비동사야, 하다시야.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왜 그러냐? 자, 이 문장은 비동사야. 그럼 비동사 사용될 거다라면 그 다음 결정할 거는 비동사 am, is, are 중에 뭘 쓰냐를 따져보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왜 비동사가 사용되느냐?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 있죠. 소리 지르다가 뭐예요? Sound. shout죠. 자,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 누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중이니 할 때, shout 그대로 사용돼요? 아니면 모습이 바뀌어요? 뭐 어떻게 바뀌어요? 오케이. 민철이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 티막스를 했어, 민철아? 어? 조금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 속에 샤우트가 소리 지르다. 만약에 샤우트 그대로 사용된다면 비동사가 아니고 하다시 있는 문장인데 네가 아까 전에 비동사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왜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설명해봐.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네가 한번 설명해봐. 왜 비동사가 사용돼야 돼? 그럼 그거 대답 못하겠으면 이 문장이 영어로 뭔지 얘기해봐. 통문장 말하기 해봐. 예, 민철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톡하세요. 지금 뭐예요? 이거 며칠째 하는 건데, 어? 그래, 안 그래, 민철아? 응? 오케이. 이거하고 어떤 시 사용된 문장 익히기하고 두 가지 공부해서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